발성의 기초를 보면은 호흡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노래로 바꿀 때는 하는 식으로 상압을 이루어줘야 돼요. 그러면 하 했을 때 호흡의 뿌리는 어디냐면 횡격막 위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소리를 연결하라 그랬을 때 호흡과 소리를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소리는 아라는 흉성이 있고 하라는 비성과 두성 부분이 있어요. 아래에서부터 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18 and let you know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18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. 소리가 18 and let you know. 근데 이거를 호흡이 성대 위로 올라왔다는 거 뭐냐면 아가 아니라 아 18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. 그러면 소리가 빈약해지는 거죠. 고음까지 연결이 되면은 아 아하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거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냐면 횡격막 위쪽이라는 거죠. 횡격막 쪽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 여기까지 호흡이 이미 여기 만들어졌잖아요. 그러면 이 끝점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둥글게 앞으로 더 빼면 되는 거죠.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리의 길들을 이걸로 이미지화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작점, 끝점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.